먹으며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유리입니다. 몇 년생이시죠? 저 01년생이에요. 01년생이면 저랑 좀 다른 연세트인데 주유리님과 동갑인 친구를 섭외를 해놨어요. 네. 어떤 걸 할 거죠? 친구가 택시를 타고 오면 제가 가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합니다. 어떤 반응일지 한번 보러 가시죠. Let's go! 오늘 조유리님과 함께 이분을 속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김미지고요.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 부럽다. 미진님께는 MZ세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말해뒀는데 미진님을 속이기 위해서 진짜 별의별 것 다 했습니다. 사전 인터뷰도 하고 좀 있어 보이게 심층 인터뷰도 하고 MZ인데? 아 요즘 MZ들은 이렇구나. 스케치 영상을 찍는다고 길거리도 걸어보고 코너 자주 가신다고 하셔서 함께 코인 노래방도 가고 MZ들이 만날 때마다 찍는다는 인생 내 것도 찍고 MZ 셀카도 찍고 아주 바쁘게 소개했습니다. MZ 셀카는 좀 어렵더라고요. 맘사치 얼마였어요? 그렇게 안 늙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MZ 놀이를 하고 있는 저희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진님과 나이는 같지만 조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01년생 친구 조유리 님입니다. 미진님이 다니는 캠퍼스 투어를 해달라고 하고 택시를 탔어요. 어서오세요. 화면 보여요? 네, 보여요. 보여요? 예쁘게 나와요? 학교 투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같은 택시에 조유리님이 갑자기 탄다면 미지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본격적으로 깜짝 카메라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여기서 그 01년생 출연자분을 한 번 더 만났거든요? 진짜요? 근데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쭉 하나하나 띄워주세요. 나누셔도 돼요. 걔 너무 닮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 누구야? 조율이 엄청 닮으셨어. 맞아요. 맞아요? 네.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타서 너무 놀랐어. 제가 오기 전까지 말 진짜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MBTI 뭐지? 저희 서로 맞춰볼까요? I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E시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혹시 T세요? 네. 너 혹시 T야? ISTP예요. E N 네. S 네 T 네 J 맞아요. ESTJ? 네, ESTJ. 알파벳 다 울픈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T네. T끼리 만나면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아. 응. 반모하자, 반모. 좋아. 난 바로 놀 수 있어. 역시 룰이다. 뭐야? 맞아. 연예인 한 지 얼마나 된 거야? 내가 17살 때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고 5년 된 것 같아. 스케줄 없는 날은 뭐예요? 나가지 않아야 에너지가. 맞다. ISTP였지. 나는 대학교 생활을 못했으니까 대학생 친구들은 쉴 때 뭐 하는지 약간 그런 게 항상 궁금했어. 이제 1학년 때는 꽈방이라고 애들하고 그냥 수다 떠는 거. 약간 휴게실 같은 곳이야. 신입생들 여행 가고 하잖아. MT? 어.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이제 선배들을 같이 이렇게 조장처럼 배치를 해줘. 약간 예능 같다, 예능. 맞아. 그러니까 예능에서 하는 게임들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술 게임으로 계속 하는 거야, 우리. 항상 약간 가보고 싶었어. 뭔가 MT 이런 약간 로망이 있잖아. 아이돌도 OT 같은 거 가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돌 특성상 남녀가 섞이고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겨서 예능 방송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룹 활동할 때는 멤버들끼리
애들끼리 막 딴 데 가서 막 놀고 풀장 가고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12명 네. 다 같이. 그냥 매니저님이 차 운전해 주시고. 아 진짜 재밌었겠다. 네, 펜션 그게 가서. 그게 뭐 MT인데? 그치 그게 MT지. 술 게임도 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잘 몰라서 그래서 네. 약간 예능에서 했던 게임들을 활용하거나 근데 게임을 다들 안 해봐서 못해요. 혼자 했어요? 둘이 왔어요? 하고 그냥 마시고 혼자 했어요? 둘이 왔어요? 아~ 다 마셔 네. 그 셋이 왔어요 이상 넘어가질 못해요. 나도 대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같이 하는 주변 친구들이 뜯어말리더라고. 진짜 안 가려고 못 가는 거에 더 가깝긴 한데 어떻게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 친해져요? 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딘가에서 말을 해. 아 이렇게 은근슬쩍 말씀을 드려. 그렇게 하면 팬들이 전해줘. 와 그분도 이제 자신을 서치하시고 하실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내 언급을 해줬구나, 내 작품을 좋게 봐줬구나, 뭔가 이런 걸 보시고 나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었어. 신기하다. 언니한테 연락도 오고 팔로우도 오고 그래서 엄청 행복했어. 아니면 이제 대기실에서나 활동 겹쳤을 때 그때 저 너무 팬인데 저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형식적이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놓치면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고. 맞네. 아니면 이제 친구 동네에서. 맞네. 너 좋아하는 가수 있어? 나 얘기 안 해도 돼. 나는 샤이니 엄청 좋아해. 아 진짜? 응. 너 그러면 샤이니 월드였어? 지금도 샤이니 월드야. 아 진짜? 아 그러네. 페미 선배님. 맞아. 너는 그러면 미팅은 좀 많이 해봤어? 아니 많이 못 해봤어. 아 그래? 4학년은 미팅을 안 시켜줘? 이제 안 하지. 4학년 안 하는 거구나. 저절로 그냥 이제 4학년 되면 미팅보다 이제 소개팅을 하고. 아 결혼? 1대1 소개팅. 그래서 막 스파게티 먹으면서 뭐 누구시는 뭐 무슨 말을 평소에 들으세요? 이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CC 해봤어요? CC요? 잠깐? 진짜 잠깐 해서 그런 말이 없었어. 끼 중에 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나는 오히려 CC는 다시 해보고 싶은 거 같아. 근데 그 이와? 어? 그 이와? 아니 아니 그 단... 다시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나는 약간 F인 남자를 만나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T니까. F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게 F가 힘들지 않을까를 지금 걱정하는 거야?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알아서 잘할 텐데 뭐. 맞긴 해. 캠퍼스 로망 같은 거 있어? 캠퍼스 로망? 나는 그 강의라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그런 거 그래.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하던데. 아, 드라마니까. 여기 우리 학교야. 여기 식당 좀. 여기서 내리서 같이 보자. 좋아. 근데 진짜 엄청 뜨겁다. 그지. 이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더웠어. 시간이나 혹은 이런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데 앉아가지고 같이 치킨이랑 요런 데? 맥주. 다들 여기서 이렇게 맥주 마시고 야 치킨하고 약간 이렇게 치맥? 근데 이 정도로 관리를 잘한 잔디에서 약간 치맥을 하면 진짜 해외에 온 기분일 것 같아. 일가모에 사는 이제 오리나 이런 애들을 건더기라고 하거든. 건더기들. 건더? 아 건데 건더기들 이렇게 얘기를. 귀엽다. 그치? 뭔가 외국 같아. 지금 저 다리도 있어가지고 뭔가. 맞아. 저 다리가 홍혜교라고 하는 다리거든. 근데 저 다리가 연인이 될 것 같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건너면 이루어진다. 너가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하루 이런 거 좋아해. 나 약간 그런 거 많이 봐. 심리 테스트는? 꽤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요즘 또 이게 유행이잖아. 야 그런 거 좋아하니? 살짝? 아 그래? 그거 알아? 라마오마?
아니 이렇게 AI 채팅하는 그런 심리 테스트를 해주는 그런 우와. 게 있어. 헬로봇이라고. 아 채팅을 하면서? 응. 심심이의 어. 상위 버전인가?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걔 심심이보다 아마 대화가 좀 잘 통하고 아. 있어. 이제 내가 조율이 AI로 해서 내가 우와.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해주는 컨텐츠를 또 빽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 근데 꽤나 나를 잘 따라하더라고 그 AI가. 하잖아 이런 말 엄청 자주 하거든. 뭐 하잖아 약간 이런 말? 하잖아 이런 말을 따라하는 거야. 어. 그래서 좀 욱하더라고. 약간 거울 치료 당하는 기분이야? 어, 어 약간 좀 킹 받았어. 심리 테스트도 좀 잘해주더라고. 너도 나중에 심심하면 해봐. 안 해도 돼. 그럼 너랑 약간 얘기하고 싶을 때 아까 이런 생각이 날 때 유리야 어, 유리야 우리 그때 대학을 가면 끝이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잖아. 아 그치 대학교 가면 이제 끝났고 나의 청춘은 시작된다. 어 약간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삶의 기로에 쓴 것 같은 거야. 아 프로그램들 보면 데뷔를 향해 막 달려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데뷔가 좀 연습생들한테는 아 그치 약간 하나해? 어 맞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데뷔가 시작이더라고. 아 뭔가 대학하고 비슷하다. 어. 아니 다른 듯 비슷한 것 같아. 어 맞아. 약간 근데 연예인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좀 다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고 뭔가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있어야 성장하고 또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기로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어지고 뭔가 이런 느낌? 하나의 그래도 관문을 통과한 거잖아. 아 그치.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더 나아가고 싶어? 이런 순간이 하나 클리어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지 않는구나. 인생은 어디서나 연속이구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이번 연도 초가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단 말이야. 뭐 앞으로 더 있겠지만 이제 쉬면서 뭔가 생각도 그래서 많이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깨져보고 이런 시간이었어가지고.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어?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 나는 원래 목표를 되게 작게 잡아서 성취감을 좀 느껴나가는 편이거든? 좀 전반적으로 좀 우울했었나 봐. 작은 목표를 세워둬도 그걸 달성해도 성취감이 없고 기쁘지가 않고 사실 내 진짜 목표는 그럼 뭐지? 왜 목표라고 세웠는 걸 했는데도 기분이 썩 좋지 않지? 그럼 오디션도 엄청 많이 봤었어. 그런 거 보면서 몇 살까지 난 오디션을 보게 될까?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뭔가 계속 떨어졌었거든.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뭔가 엄청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 나는 근데 너의 목표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식품 관련된 프로젝트 매니저? 아 이런 프로젝트 거 매니저? 어, 그런 걸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뭐 팝업 스토어를 뭐 만약에 한다, 아, 콜라보를 한다. 어. 그럼 그런 거 기획하고 사람도 대하면서 음식 이런 전방적인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너 잘할 것 같아. 너무 똑부러져가지고 네가 대단한 것 같아. 난 진짜 오늘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이런 인터뷰나 뭐 이런 거 했지만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낯설지? 어. 너의 첫 방송이 나인 거네? 어 맞아. 영광이야. 고마워. 약간 우리 로봇들의 대화 같아. 트여가지고 비빅비빅.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우리 더운데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러 갈까? 어 좋아. 아이스크림 뭐 좋아해? 나는 약간 흑임자? 뭐야? 너 진짜 할머니 같은 거. 할머니 같다. 지금 매번 파티 마셔 한 모금씩